네,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오늘 또 어디를 왔느냐? 저번에 제가 한번 여자 바보한테 머리 자른 적이 있죠. 그 하주쌤. 그 하주쌤 영상 올라간 뒤로 제가 올린 영상과 조회수를 비례하면은 말도 안 돼요. 너무 높게 나왔어, 조회수가.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2탄이죠. 하주쌤 바버샵 방문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컨셉은 그때 댓글에 달아주신 이제 그런 궁금했던 것들이나 질문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하주쌤한테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아, 디웨스트 바버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웨스트, 역시나 디웨스트가 있습니다. 저기에 절 따라주셨던 하주바버님이 계시고, 저분은 못 뺐던 여성분인데? 새로운 여직원을 한번 더 뽑았나봐요. 새로운 여직원을 한번 더 뽑았나봐요. 지금 단발머리의 여성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좋으면은 저 단발머리 여성분한테도 커트 받아야겠는데? 하주쌤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생각보다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좀 달라진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어떤 부분이요? 약간 좀 더 생쾌한 이미지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상 보셨어요? 영상 많이 봤죠. 아, 그래요? 저 한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유튜브 찍고 나서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셔서. 아, 진짜요? 네. DM도 많이 오고. 그 중에 잘생긴 사람은요? 없었고. 오늘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댓글에. 네. 궁금했던 거를 약간 좀 Q&A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하면서 한번 커트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네. 당황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이제 본인도 프로 유튜버니까. 네. 40만 조회수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거 유튜브로 월크레어 해주세요. 인정? 인정? 아. 나 경원 동 인정? 네. 제가 댓글 질문을 봤는데 네. 저 누나한테 커트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누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우선은 송파구 문정동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위치 같은 거는 네. 인스타에 네. 바버 하주나 단어들 쓰시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말하기 귀찮아서 인스타 들어가도 그냥 주소 검색해서 오래요. 알았어. DM을 저한테 주시면은 네. 제가 자세한 위치랑 예약 그런 것도 친절하게 내드리고 있거든요. 아, 본인 본명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 본명도 하주예요. 장하주거든요. 아, 장씨세요? 네. 어디 장씨? 인동장씨. 공동장씨? 아니, 인동장씨. 아, 인동장씨. 근데 거기 댓글 중에 제일 조금 비중을 많이 했던 질문이 하나가 네. 포크포크 혹시 아세요? 저도 네. 그 댓글을 봤는데 네. 제가 후크포크 분 영상을 네. 웃긴 영상이 많잖아요. 네네네. 되게 춤도 잘 추시고 네네. 매력적이시고 네네. 아마 그 매력적인 부분에서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닌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매력과 후크포크님의 매력이 네네네. 비슷하다. 그거라고. 말을 더듬어요? 그것은 그때 생각하고. 긴장 안 하셨죠? 조금 했어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여자 바보님 너무 이상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그렇다면 본인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제 이상형은 네. 백수인 남자는 싫어요. 그건 만인의 여자가 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든. 꿈이 있고 자기 자신을 잘 꾸밀 줄 아는? 그건 어때요? 그건 묻지 마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댓글에서 네. 막 그 성형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조금 본인이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아. 후회 안 했죠? 저는 이거는 성함수를 한 곳에 한 곳도 없고요. 네. 아무래도 코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긴 해요. 네. 제가 작년에 필러는 한 번 맞았었고요. 네. 필러 말고는, 네. 성형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와서 코를 한번 돌려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찾아오셔서 코 한번 돌려보세요. 와, 손님 상대에서 그러신가, 말빨이 장난 아니시네요 라고 하는데, 말빨은 어디서 교육을 따로 받으신 거예요? 네, 그 질문이, 네. 저는 사실 말빨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음에 생각한 적이 없어서. 아, 본인은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썸네일 보고 외국인 여성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한국 여성이라서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외국인 여성으로 오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눈이 렌즈를 제가 파란색 렌즈를 끼다 보니까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아, 펄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제가 화장품 가게에서, 네. 립스틱을 고르고 있다가, 네. 마음에 드는 립스틱을 찾아가지고, 네. 직원분한테, 네. 저희 립스틱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직원분이 오시더니 화공을 되게 잘하시니까 제가 순간 5초 정도 망설였죠. 네. 이거 사기를 쳐야 되는지, 아~ 아니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지. 네. 여자가분님 얼굴이 되게 매력적이고 뭔가 걸크러쉬하고 시니컬한 외모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화보 같은 거 찍으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네. 화보 같은 거 찍을 생각 있으세요? 제가 안 그래도, 네. 예전에 꿈이 모델이었어요. 아, 진짜로요? 어쩐지. 키도 크고, 사실. 중학생 때 모델의 꿈은 있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모델이 뜰 수 있는. 왜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모델 같은 거 하면. 하루씩 유튜브 잘 봐요? 저요? 네. 저 유튜브만 봐요. 아, 진짜로요? 네,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만 봐요. 그 신님 알아요, 신님? 알기는 아는데 그분은 잘 찾아보지 못해요. 누군지는 알죠? 네. 댓글에서 보니까 이제 하주쌤 그 신님 닮았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 봐서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뷰티 유튜버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메이크업 영상들 되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메이크업으로. 근데 이제 표현할 때의 그런 메이크업 쪽들이 약간 센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이 아마 닮았지 않았나, 아, 싶어요. 아, 메이크업 했을 때? 네. 새 거는 안 닮았다? 새 거는 내가 더 이쁘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분이 더 예쁘시죠, 당연히. 아, 하주쌤이 봤을 때 블루클럽하고 다른 좀 뭔 것 같아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샵과 가오샵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네. 서비스 부분이나 아니면 디테일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찾아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디테일,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네. 근데 이게 다 입맛에 따라 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좀 싼 맛이 좋아하면은 싼 거 가는 거고. 가래가? 담배? 담배 안 먹어. 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양주는 무한리필이냐고 물어보는데 무한리필인가요? 사실 바버샵에 술 마시러 바버샵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안 된다? 네. 왜요? 아, 그리고 맛있어서 한두 잔은 더 줄 수 있겠지만, 네. 계속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술집 가셔야 돼요. 아, 안 된다? 네. 최대 몇 잔까지 가능해요? 그건 이제 사장님 마음에 따라서. 어? 손님이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 한 잔 더 줘도 돼요? 물어보 줄 수는 없잖아요. 최대 몇 잔? 본인 기준. 본인 기준이요? 네. 저는 왜 사장님 눈치 봐요? 사장님! 그럼 여기 옆으로 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여자를 살 수 있을까요? 다 짝이, 맞는 짝이 있잖아요. 아, 지핀도 짝이 있듯이? 네네네. 아직 맞는 여성분이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최대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 그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물론 머리만 자르러 온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그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이제 외국에서 유튜버를 봤는데, 오, 나 이 사람한테 한국에서 꼭 이 사람한테 자르고 싶다 해가지고 오셨던, 와.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와이프분이 화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민 형식을 따라야 되지. 뭐 거기까지가 아니고. 아, 진짜로요? 네. 와, 신기하다. 나는 꼭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약간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저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입에 침 한 방울 묻어서 그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해인 닮지 않았어요? 기분 좋죠? 만지고 있습니까? 아, 뭔 소리야 이게? 포만도 어떤 거 발라주실 거예요? 드레이크 영상도 보고. 아, 그래요? 네, 어떤 거? 어떤 거요? 뭐, 에치테크. 이제 구매하셨어요? 네,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살짝은 포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하루쌤도 읽었습니다, 여기 이거. 잘생겼는데요? 그래요? 칭찬해.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주쌤한테 커트하고 쉐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잘생겨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지금 잘생겨졌어요, 지금 보면은. 자, 지금 하주쌤은 바로 또 손님이 오셔서 커트를 받아야 되고 또 혼자 이렇게 하는데 와, 일단은 커트 받고 가니까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재밌는 컨텐츠를 찍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드레이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디웨스트 바보샵입니다. 네, 저희가 쿠키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바보샵을 이용해보고 싶지만 바보샵의 가격대가 부담이 돼서 바버샵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남성분들께 저희가 커트를 무료로 해드리려고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커트를 원하시는 남성분께서는 혹은 여성분께서는 저희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8분께 무료로 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